네, 안녕하십니까. 게임왕 소디입니다. 자, 이번에 알려드릴 팁은요. 팀 데스매치 MIA 맵이죠. MIA 맵에서 이렇게 상대가 롱에 있을 경우에 이렇게 롱으로 가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걸 짚고 타고 벽을 타고 이렇게 다른 식으로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사용하시면 좀 더 편하시고 편하게 이렇게 뒤치기를 할 수 있죠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자주 이용하시면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격일 그러니까 저기 끝에서 끝을 노린다던가 그런 식으로 패를 할 때 좀 더 그러니까 좋게 뒤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. 여기도 마찬가지죠. 이런 식으로 게임 초반에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타이탄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뒤치기를 자주 이용해 주시면은 되게 좋게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 처음으로 그러니까 뭐랄까 처음 점수를 많이 획득하면은 확실하게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요. 지금 저기 앞에 있죠. 일부러 나와가지고 아 물론 이렇게 밖에 있는 타이탄이 저를 노릴 수도 있긴 한데 은폐장을 이용해가지고 하시면은 좀 더 안전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은폐장을 들지 않고 레이더를 이용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 와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구나. 아무튼 이렇게 잘 보시고 잘 보시고 나갔다가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려요. 아무튼 네 여기까지만 이렇게 팁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어, 네, 여기까지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그 MIM 맵의 특징이 그러니까 두 개 다 롱이 돼 있고 양옆으로 바깥으로 타이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이탄 대 타이탄끼리 그러니까 점수를 벌고 있다면은 밖으로 나가서 은폐장으로 상대방이 역으로 뒤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존재합니다. 게다가 창문이 되게 많죠. 창문 잘 이용하셔가지고 들어가시는 것도 이렇게 숙지를 잘 하시고 플레이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. 일단은 이렇게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